경남 코로나 확진자가 두 자릿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소규모 집단 감염에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까지 이번 주말이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가 다음 주쯤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될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7분이면 밀양과 울산을 오갈 수 있습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밀양 울산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진해에는 도심 속 힐링 공간 농업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쉼과 여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직접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는 거제 조선소발 집단감염 등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행사와 연말 모임들이 많은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 한 대형 조선소의 집단감염에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최초 확진 이후 추가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여 만에 관련 확진자만 20여 명을 넘겼습니다. 조선소 관련 N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거제시는 방역을 강화하고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 확산세를 꺾기 위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소 집단 감염을 비롯해 진주 이통장 연수, 창원 음악학원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어렵게 집단 발병한 곳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진정시켰을 때쯤 또 다른 곳에서 집단 발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2월 들어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확진자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남도는 코로나 증상을 조금이라도 느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증상 또는 약간의 증상 있는 분들이라도 즉시 검사를 해서 빨리 감염 경로 불명이든 접촉자든 빨리 확인해서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부터 11일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494명. 전체 누적 확진자는 80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주말이 감염 확산의 중대한 고비로 보고 모임과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집에 머무를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12월 들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거나 조사 중인 비율이 13.4%로 지난달 5.7%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는 감염 경로 불명의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가족 등 N차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세한 증세라도 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열릴 예정이던 김해 가야금 페스티벌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공연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하고 체험 프로그램인 미니 가야금 만들기는 비대면 체험 키트로 배송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풍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창원 등 일부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쯤 창원, 울산, 부산 등 집값 급등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국토부는 11일 자료를 내고 비규제 지역에 대해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조정 대상 지역 추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지역 지정 심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대비 0.27% 상승했으며 이는 2012년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한
함양 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밀양 울산 구간이 11일 개통됐습니다. 착공 7년 만에 개통된 밀양 울산 구간은 총 길이 45k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간의 77%가 터널과 교량으로 설계됐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개통으로 울산까지 거리는 25km, 시간은 22분이 줄어 연간 1,601억 원의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는 함양군 지곡면에서 울주군 청량읍을 연결하는 전체 길이 145km의 도로로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평생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은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장기화된 코로나19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더 힘든 요즘, 코로나가 끝난 뒤 자유로운 일상에서 찾아가고 싶던 곳에 목록을 한번 작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목록 속에 도심 속 힐링 공간인 이곳도 추천해드립니다. 기획으로 전해드리는 플러스 창원농업 플러스 지역경제, 오늘은 진해 농업 테마파크 공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에 근무하는 김덕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여러분들께 농업 테마파크 공원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꽃물결 정원입니다. 지금 비올라 펜지들이 심겨져 있는데, 이 비올라 펜지들 아래에는 튤립 종구들이 심겨져 있고 내년 4월 달쯤에 예쁜 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장소인 농부정원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농부정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도시민들에게 농산물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무, 당근, 시금치, 그리고 뒤에 양파, 이제 작기가 끝나가는 고추가 있고 저 건너편에는 부추가 있죠. 무가 잘 자라는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잘 자랐습니까? 괜찮죠? 우리는 이 농산물들을 수확해서 진해시에 있는 무상급식시설에 우리가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열대식물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월 달에 핀 벚꽃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춘추화라는 겁니다. 이 춘추화는 2008년도에 우리가 진해에서 특산물로 심었는데 봄에 70% 개화하고 가을에 30%가 개화하는 그런 벚꽃이 되겠습니다. 자, 열대식물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열대 꽃들이 피어 있는 곳인데 지금 계절이 그래서 한 종류 꽃밖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엔젤 트럼펫이죠. 근데 이 분위기가 마치 그 열대 정글의 숲속으로 올 수 있게 그래 만드는 오솔길입니다. 야자나무가 참 크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제 손이 안 돌아가죠? 마치 오아시스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야자나무 숲 같죠? 여기는 선인장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여기 가시가 제법 커요. 이거 손 짚으면 안 됩니다. 폭탄이에요. 여러분, 여기 바나나가 있습니다. 저기 볼까요? 이 바나나 달려있죠? 맛이 있겠습니까? 아직 들어있습니다. 익으면 그때 같이 맛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야외 테마 공원입니다. 연못이 뭐 같이 생겼어요?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연못을 파놨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서가 있는 이곳은 휴전선이 되겠죠. 예,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여기는 힐링로드입니다. 따뜻한 햇볕과 기분 좋은 바람이 머무는 곳, 이곳은 힐링로드랍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양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세 마리가 있네요. 아, 예쁘게 잘 꾸미놨네요.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테마파크 공원을 관람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실 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도소에 담배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소자와 목공업체 대표 등 8명에게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담배를 몰래 들여와 피운 A씨 등 재소자 7명에게 각각 300에서 450만 원의 벌금을, 담배를 공급한 외부 목공업체 대표 B씨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재소자들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담배 10갑을 반입해 피운 혐의를 B씨는 교도소에 납품하는 목재에 담배를 들여와 재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경남도 본 예산이 10조 6천여억 원으로 도의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10조 6,209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12%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결위는 심사를 통해 세입 예산에서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국비 미교부 이유로 감액하고, 이 제출 예산은 17개 사업에 대해 30억 5,200만 원을 삭감한 뒤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경남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고성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988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240여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스포츠 마케팅, 고성형 복지정책 등 현안 사업에 중점 편성했습니다. 고성군이 제출한 예산안은 고성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최종 확정됩니다. 창원시와 BNK 경남은행이 육아휴직 가정의 기본 생활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BNK 경남은행은 내년에 한해 창원시에 1년 이상 살면서 재직 1년 이상인 시민에게 개인 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이번 협약은 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으며, 대출 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밀양 농산물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밀양물산이 설립 4개월 만에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 9일 설립된 밀양물산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과 국내외 직거래 등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쿠팡 로켓 배송에 밀양 농산물을 입점하고 홈쇼핑 방송 준비를 이어가며 코로나19 여파에도 농산물 판매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밀양물산은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에 더해 밀양 농산물의 관광을 접목해 6차 산업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올해 투자 유치 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보였습니다. 김해시는 올해 22개 기업과 1조 3,844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고 4천 명가량의 신규 고용 실적을 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800억 원 규모에 그쳤던 투자액이 1조 원으로 17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일반 산단에 소재한 기업인 휴롬 등 4개 기업과 617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해시는 앞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지난달 예정됐던 김해공항 국제선 임시 터미널 착공이 내년 3월로 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신공항 건설 방향이 나올 때까지 착공 시기를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임시터미널은 김해국제공항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6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